안녕하세요. 숨준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더워서 주말 보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0일에는 태풍 카눈이 온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서게 될 텐데요. 거리대에 놓여있는 알기들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네 건강도 잘 챙기시자고요. 지난 영상에 성원해주신 모든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더위타파 일환으로 예쁜 아이들을 착한 가격과 좋은 선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처음 보실 아이는 휴식공방의 꽃돌기 화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꽃을 돌기로 표현해주셨어요. 입체적으로. 사이즈는 저는 11.5에 내경 9.5 나옵니다. 높이는 11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휴식하고 이름표 적어주셨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색상은 흰색, 녹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다섯 가지로 묶었고요. 24,000원짜리 다섯 개를 묶게 되니 120,000원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선물을 좀 거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담분입니다. 돌담분 얘는 40,000원짜리고요. 두 개 드릴 거예요. 얘는 24,000원짜리입니다. 엄청 좋죠? 선물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17.5에 내경은 14.5 나오고요. 높이는 15.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는 18에 내경은 13 나오고요. 높이는 16.5 나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보내시라고 특별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21번 휴식공방분 한 개당 24,000원짜리고요. 다섯 개 묶어서 120,000원인데 여기에 돌담분 40,000원짜리 하나, 24,000원짜리 하나, 64,000원이죠. 얘 반도 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64,000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22번 이 아이들도 휴식공방의 꽃돌기 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0,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일에 내경은 8.5 나옵니다. 높이는 9.4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석을 다글다글 붙여주셨고요. 좀 전에 보신 휴식공방의 24,000원짜리도 제가 자세히 못 보여드렸네요. 보석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 아이들도 다 보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색상은 빨강, 보라, 노랑, 흰색, 그리고 초록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묶었고요. 이 아이들은 20,000원짜리입니다. 22번 한 개당 20,000원짜리 다섯 개 묶어서 100,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이지도 않네, 커서. 자, 이 화분은 고센분입니다. 고센분 유명한 거 아시죠? 물건을 함부로 주지도 않고. 자, 고센분 이 아이는 한 개당 40,000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14에 내경은 12 나오고요. 높이는 22.5 나옵니다. 다음은 23, 24번 같이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 아이들은 언화분입니다. 언화분 얘네들 데리고 올 당시 저는
22,000원에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22,000원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요즘에 여기저기서 좀 많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한 개당 15,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저는 7.5에 높이는 9나옵니다. 이 아이는 7.3에 높이 9나옵니다. 이 아이는 7.8에 높이 9나옵니다. 얘도 7.8에 높이 9나옵니다. 자, 이렇게 23번, 24번 이렇게 묶어놨으니까요. 잘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한 개당 22,000원짜리를 15,000원씩 해서 3만원씩 드리게 될 텐데요. 두 세트를 다 같이 하시는 분께는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금속도요 화분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보여. 오리예요, 오리. 눈도 있고요. 오리 화분입니다. 얘는 고양이입니다. 금속하고 찍혔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금속하고 도장 찍혔습니다. 얘네들은 한 개당 8,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좀 재볼까요? 얘는 6.8에 내경은 5나옵니다. 높이는 5.2나오네요. 그 다음 오리. 오리는 6.5에 내경 4.8 나오고요. 높이는 5나옵니다. 예, 저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고양이 두 마리, 그 다음 진사 오리 두 마리, 백자 오리 두 마리 이렇게 여섯 개를 묶었습니다. 아, 이게 그림에는 얘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얘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둥이를, 아우, 진짜, 사실적으로 해주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번, 한 개당 8,000원짜리 6개 묶어서 48,000원인데요. 얘네들은 45,000원 받으면서 이렇게 신발분. 이렇게 세트로 하면 얘는 6,000원, 얘는 4,000원이에요. 해서 10,000원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선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 27번 흑사랑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5,000원짜리입니다. 26번, 27번 되어 있고요. 9.3에 내경 8 나오고요. 높이는 12.5 나옵니다. 27번 전 10에 내경 9 나오고요. 높이는 11.7 나옵니다. 27번 목단꽃이에요. 흑사랑 되어 있고요. 굽도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꽃에 보석을 예쁘게 붙여주셨고요. 깊이감 좋습니다. 다음 26번. 26번도 목단꽃이에요. 옆에는 잔잔이로 표현해 주셨고요. 보석이 아주 예쁘네요. 자, 26번은 분홍색과 노란색 목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7번은 분홍색 꽃으로 두 개 묶어놨습니다. 자, 26, 27번 한 개당 25,000원짜리 두 개씩 묶어서 50,000원인데요. 얘네들은 10%인 5,000원을 빼서 45,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26, 27 같이 두 세트 하시는 분께는 9만원인데 5,000원 더 띄고 8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로방스 화분 몇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이고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화분들인데요. 이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꽃은 분홍꽃 3개와 하늘색 꽃 2개 묶었습니다. 화분색은 파랑, 주황, 노랑, 빨강, 하늘
이렇게 다섯 가지 색으로 묶었고요. 이 아이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은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한 개당 18,000원짜리를 12,000원에 다섯 개 묶어 6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좀 전에 보신 아이 28번과 전은 같습니다. 전은 10.5 나오고요. 높이는 7 나옵니다. 통굽으로 되어 있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탕색은 파랑, 빨강, 노랑, 분홍, 오렌지, 이렇게 주황, 이렇게 다섯 가지 색으로 묶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29번 한 개당 18,000원짜리를 12,000원에 드려요. 다섯 개 묶어서 6만원입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 화분이고요.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저는 9에 높이는 7.8 나옵니다. 얘네들도 바탕색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하늘색 꽃, 잔잔히 분홍색 꽃, 하늘색 꽃, 이렇게 하늘색 두 개, 분홍색 하나 이렇게 묶었습니다. 하늘색 꽃. 다음, 예. 얘는 여기 흠집이 조금 있죠? 밑둥에? 사실 밑둥에 요 정도 흠집 있는 거는 문제 될 게 없는데요. 제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어 74,000원인데요. 오늘은 요 아이 흠집 때문에 3개에 5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3,000원짜리입니다. 흑토분이고요. 물빠짐이 좋다는 흑토분입니다. 저는 7.8에 높이는 6 나옵니다. 통굽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분홍색 두 개 이렇게 꽃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3,000원짜리고요. 6개 묶게 되면 78,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개당 9,000원씩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한 개당 13,000원짜리를 9,000원에 드립니다. 6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 개당 13,000원짜리입니다. 저는 7.5에 높이는 6 나옵니다. 얘도 분홍색 꽃 3개와 하늘색 꽃 3개 묶었습니다. 아, 이쁘네요. 예쁩니다. 32번 한 개당 13,000원짜리를 얘도 9,000원씩 드립니다. 6개 묶어서 54,000원입니다. 다음은 33번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저는 7.5에 높이는 6 나옵니다. 진한색 화분 3개와 연한색 화분 3개 묶었습니다. 생김새는 같은 아이들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한 개당 12,000원짜리인데요. 6개 묶게 되면 7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5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산토방군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산토방하고 찍어주셨고요. 굽이 아주 고전적으로 생겼죠? 내경 재도록 하겠습니다. 내경은 8.4에 높이는 7.5 나옵니다. 얘네들은 녹색 두 개와 분홍색 하나 묶었는데요. 이유가 있죠. 자, 34번 얘들도 보석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쁘게 굽은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두 개, 분홍색 하나. 약간 지금 밸런스가 안 맞죠? 34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3개 묶어서 54,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홍 개 두 개면 연두색 두 개하고 밸런스가 맞죠? 이렇게. 근데 얘가 보석이 하나 떨어졌어요, 여기. 보석이 하나 떨어져서 제가 선물로 18,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보석 하나 떨어져서 선물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이 아이는 다음 공광의 라쿠아분입니다. 라쿠아분이에요. 연꽃을 형상화한 연꽃 라쿠아분입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6만원짜리입니다. 다음하고 찍어주셨고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자, 35번 다원공방 라꾸아분 한 개당 6만원인데요. 자, 이 아이는 6만원짜리 라꾸아분 6만원짜리 라꾸아분 하나 더 넣어드립니다. 같은 걸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라쿠아분은 제가 설명을 하도 많이 드려서 이제 생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6만원짜리 하나에 6만원짜리 1 플러스 1 그대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양이분 몇 세트 보고 가실게요. 36번 3만원짜리 하나와 만원짜리 두 개 묶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팔분으로 되어 있고요. 겹꽃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 개 묶었습니다. 3만원짜리는 13에 높이는 14.5 나옵니다. 만원짜리 설명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8.4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만원짜리는 분홍과 청록색 겹꽃으로 했고요. 3만원짜리는 분홍과 보라 겹꽃이 있습니다. 나비 다 한 마리씩 달고 있습니다. 자, 36번 3만원짜리 하나와 만원짜리 두 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 다음은 37번 꼬챙이분은 24,000원짜리 하나와 17,000원짜리 두 개 묶었습니다. 셋 다 같은 곳으로 묶었고요. 생김새는 개성 있는 아이들 셋을 묶었기 때문에 아주 매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4,000원짜리는 7.4에 높이는 15.4 나옵니다. 15,000원짜리는 9에 높이는 10.5 나옵니다. 이 아이는 9.5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생김새가 진짜 개성있게 생겼습니다. 자, 같은 꽃으로 3개 그것도 분홍으로 묶어서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꼬챙이 37번 58,000원입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이고요. 얘네들은 15,000원짜리 두 개 묶었습니다. 사실 요런 아이들은 15,000원짜리가 쉽지 않은데 17,000원 사이즈인데 15,000원에 왔습니다. 자, 26,000원짜리는 7.2에 높이는 16 나오고요. 17,000원짜리는 11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얘는 9.10 나옵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 사이즈는 조금씩 다릅니다. 38번 26,000원 하나와 15,000원 두 개 묶어서 56,000원입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만원짜리입니다. 사실 얘는 34,000원인지 3만원인지 제가 공간이 안 가서 그냥 3만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짜리는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6 나옵니다.
만원짜리는 저는 8.5에 높이는 8라오입니다. 뭐 만원짜리는 뭐 똑같죠. 뭐 생김새가. 네, 잔잔히 3개 묶었습니다. 같은 꽃이에요. 셋 다. 보라색 꽃. 얘는 노란색 꽃인데요. 이쁘죠? 39번. 이 아이는 34,000원 같은데 3만원 받고요. 만원짜리 두 개 묶어서 5만원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40번이고요. 이 아이는 한 개당 15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14.5나오고요. 높이는 46나옵니다. 제가 미리 재봤거든요. 46이 조금 넘어요. 46 나옵니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엄청 크죠? 이 아이도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얘네들은 한 개당 17,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흠집이 있어요. 얘네들은 구우면서 터진 거라서 안 깨집니다. 절대. 이렇게 흠집들이 있어서 이 아이 3개면 51,000원이거든요. 이 아이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한 개당 15만원짜리인데요. 17,000원짜리 3개.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17,000원짜리 3개 51,000원어치 선물로 드립니다. 승진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두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